자, 다음 이슈는 바로 이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mRNA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제약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, 자, 그렇다면 이 mRNA 백신이 만약에 생산이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수혜주로 볼 수 있을지, 투자 방법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백신이 빨리빨리 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뭐 경제의 반등, 주식시장에 조금 더 상승 모멘텀들이 나와줄 수 있을 텐데, 자, 일단은 이 mRNA 백신 생산 계획과 관련된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일단 저는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올 하반기에 분명히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이제 백신은 맞아야 된다라는 좀 절대 인식이 이제 서서히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제 주변에도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, 네.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결국 백신을 좀 맞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계속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그렇지 않으면 뭐 여행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백신과 관련된 수혜주는 제가 볼 때는 좀 하반기까지 충분히 좀 가져가야 된다는 어떤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뭐 노바백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지금 mRNA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랑 화이자가 좀 어떻게 보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네. 이제 mRNA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접종률뿐만 아니라 백신에서 어떻게 보면 변이 바이러스에 좀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어떤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. 한 94% 정도가 되기 때문에 mRNA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특히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속도라든지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바이러스의 어떤 유전 정보만 파악을 하게 되면 단기간으로 어떤 백신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, 물론 이제 리스크도 있습니다. 좀 보관 관련돼서 좀 많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초저온에서 냉동 보관에 하는 좀 불편함은 분명히 있고요. 또 이동에 관련된 부분들도 불편함이 있겠지만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효과율이 94%가 넘기 때문에 화이자라든지 이제 뭐 모더나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이제 이와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일단 CMO 쪽으로는 두 개 회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첫 번째 기업은 이제 한미약품,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녹십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, 네네. 사실 저는 CMO 쪽으로는 좀 한미약품이 좀 더 좀 원픽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물량을 받아갈 수 있는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을 좀 CMO 쪽으로는 좀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. 특히 이제 mRNA 쪽으로는 전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종목은 좀 ST팜도 좀 하나에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mRNA 관련돼서 지금 전달 물질 체계라든지 지금 원료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그리고 뭐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mRNA뿐만 아니라 이제 항암 쪽으로도 분명히 지금 파이프라인 여러 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지만, 뭐 경구용 치료제 같은 이제 항암 쪽 이제 본업도 상당히 좀 유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CMO 쪽으로는 한미약품, 이제 mRNA 쪽으로는 ST팜,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정도는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mRNA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. 백신과 관련된 이 수혜 모멘텀은 하반기에 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. 미리 좀 선점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윤여민 팀장이 이야기를 해주셨고, 관련된 종목들도 몇 개를 알려드렸으니까요. 앞으로의 추이와 그리고 정부에서 또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해서 이 백신을 생산하게 될지 이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 SK IA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이 mRNA 백신과 관련된 이슈를 함께 다뤄드렸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